네, 이슈포커스 오늘은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드디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? 이제 테이퍼링 도입 발표가 났는데요. 네. 아무래도 좀 투자자들은 이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뭐 뉴욕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우리 증시도 오늘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좀 어떻게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까? 네, 일단은 시장 흐름을 어제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먼저 거래소 중심으로 외국인 매도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. 네. 그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먼저 헤지 수단의 선물 매도도 외국인 중심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현물도 동반해서 매도 어제까지는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네. 그 FOMC 회의에서 저희가 살펴봐야 할 포인트고 그다음에 주목이 되었던 포인트 자체가 금리 인상에 대한 적극적인 코멘트를 하느냐의 여부였고요. 네. 그다음에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시장에서 모두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어느 정도의 톤의 언급을 추가적으로 할지 그 여부였는데 어느 정도 예상된 측면에서 모든 그런 톤의 발언이 이루어지는 모습이었고요. 그렇다 보니까 네. 시장에서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또 다른 강한 발언이 있을까 봐 우려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 되려 지수가 어제만큼의 초반에 반등세가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. 예. 최근에 시장 흐름 자체를 보면 이러한 측면을 놓고 봤을 때 불확실성은 회피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 강도가 약한 모습이고 되려 이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좀 확인이 되었을 때는 반등이 또 강하게 나타나거든요. 이게 전형적으로 시장이 그 강한 시장의 형태일 때 나타나는 모습이다 보니까 네. 이와 같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더 탄력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.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시장 자체가 수급 대비는 약간 그리고 외국 시장 대비는 좀 약한 모습이잖아요. 네.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FOMC라는 하나의 이벤트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다시금 주도업종을 확인을 하고 찾아가는 그런 뷰가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렇다 보니까 오늘 뭐 주도업종이 어떤 게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떤 주도업종이 추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그럼 이 FOMC 회의 이후에 우리가 또 체크해야 할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? 아무래도 금리 인상 측면이 이게 강한 톤이 나온다고 하면은 시장에 부담이 될 수가 있었거든요. 근데 네. 조기 금리 인상 전망을 발언으로 차단하는 모습이었고 추가적으로 그 테이퍼링 시작 자체가 금리 인상의 직접적인 신호는 아니라고 파월 의장이 언급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그 시장과 그 미국 연준을 놓고 봤을 때 좀 최대한 시장을 하락을 용인하기보다는 좀 상승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톤을 그렇게 유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요. 추가적으로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 부분은 시장에서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시장이 이와 같은 빠른 반등이 나타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. 즉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은 시장이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그 금리 인상의 톤이 다음 회의 때 달라진다고 하면 이게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긍정적인 요소가 시장에 내포된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. 추가적으로 업종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포인트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 그 최근에 순환매가 일부 이루어졌지만은 그 순환매도 되게 작은 업종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.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. 왜냐하면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톤을 낮춘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 업종이 압축해서 움직이는데 성장주 중심으로 좀 상승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자, 그리고 최근 그 게임 업종이 굉장히 상승세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네. 다른 뭐 주도 업종 좀 분석을 해주시고요. 네. 이 주도 업종이 좀 변동될 가능성은 없습니까? 최근에 트렌드 자체가 좀 무형자산 쪽으로 되게 집중이 돼 있습니다. 게임 네. 업종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저희가 새로운 게임이 출시되기 이전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가 그 기대감이 실제적으로 출시될 때는 하락하는 그 등수 같은 경우가 뭐 밀리면 하락하고 더 올라가면은 조금 일부 상승하고 그게 전통적인 게임주의 흐름이었거든요. 오늘 네. 그 NC소프트 주가를 살펴보시면은 그 전통적인 게임주의 주가 흐름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
그 새로운 종목들이 부각이 되는 게 그 게임에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NFT를 저희가 부과해서 네. 새로운 사업을 개진을 하잖아요. 근데 NFT 같은 경우가 용어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네,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. 네네. 좀 생소합니다. 이 부분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용어를 풀어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. 토큰이요? 예,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림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이 그림 자체가 뭐 누가 그린 그림이란 그게 있잖아요. 그런데 네. 이게 하나의 특허로 묶어서 소유자 같은 경우가 직접적으로 이거를 그 나의 소유란 거를 인지를 시키고 이 가치를 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뭐 기존의 그림 같은 경우는 이게 감정가가 100억이었다 하면은 그 순간에 아마 100억 정도에 매여져 있는데 이게 이제는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측면으로도 부각이 되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무형자산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시장 가치의 유동화까지 같이 부각을 할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에서 좀 원활하게 부각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예. 네. 자, 그러면 이 게임주의 주가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지금 메타버스, 그다음에 NFT만 나오면 그냥 급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네네.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. 이게 그 새롭게 나타나는 사업이 있으면은 기존의 전통적인 사업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주가가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. 예. 근데 이 주가의 반응이 단지 부정적이라고 하면은 크게 반응을 하지 않을 텐데 그 트렌드가 바뀌는 상황에서 충분히 주가의 촉매가 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하면은 강하게 주가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. 메타버스 네. 같은 경우도 새로운 개념으로 부각이 되잖아요. 물론 미국에서 먼저 부각이 되기는 했지만은 그 가상현실이라는 점이 이제 체감으로 가깝게 다가오면서 시장에서 그 뜨거운 반응이 글로벌적으로 나타나면서 이게 부각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그 특정한 새로운 게 나타났을 때 어떤 업종, 저희가 주가를 생각하면 어떤 업종에 제일 가깝고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? 그게 판단이 되면 그 업종이 상승을 하게 되는 효과거든요. 근데 가상현실, 즉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게임 업종과 가장 그 유효하게 그 촉매가 돼서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이 주가가 강한다는 판단이고요. 그 NFT 같은 경우도 게임과 그다음에 뭐 코인이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이와 연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 보니까 기존과 다르게 게임 업종이 주도 업종으로 움직이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요인 같은 경우도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의 그 측면에만 부각된다고 하면은 뭐 주가 같은 경우가 딱 캡이 위에 씌어져 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적인 그 트렌드 새로운 트렌드이기 때문에 주가로서는 아직 그 위에 캡이 충분히 더 열고 가는 요인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자, 그러면 게임 업종 중에서 좀 눈여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그 게임 업종 중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게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늘 주가를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잖아요. 네. 약간 좀 그 새로운 게임이 출시되더라도 주가가 좀 하락을 하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 기대감을 충족 못하면서 하락한 거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주가 측면에서 또 다른 종목을 보면은 이제 바닥에서 상승을 하는 흐름이 며칠째 나타나고 있습니다. 카카오 게임즈거든요. 카카오 네. 게임즈 같은 경우는 그 전일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새롭게 사업 확대 구조안을 발표를 했습니다.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요소에 대한 신사업을 구체적으로 집중을 한다는 발표를 했고요. 그 이러한 신사업 같은 경우가 그 기존의 사업과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왜냐하면 전통적인 사업에서 그 새로운 게임의 출시라든지 그러한 실적이 주가가 반영이 된 상황인데 이제 신사업 같은 경우는 그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네. 상승을 하는 요인이 있고요.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가격에 얽매여서 뭐 이 정도 가격에 매수하고 한다기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계속 추이를 살펴보면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카카오 게임즈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.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